관객 여러분, 자부예요. 오늘은 좀 추리자부로 모한감 스타일로 상태가 좋지 않지만 월간자부를 너무 기다려주시니까 몰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자부 템은 사실 되게 많은데 제가 다른 컨텐츠들이랑 좀 겹치는 것들을 빼고 소개 안 한 것들 위주로 한번. 저희 집 강아지들이 지금 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나이로 하면 한 40대 중반? 원래 예전부터 제가 관절 건강에 신경을 쓰긴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태풍이가 다리가 좀 아픈지 살짝 이렇게 걸음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길게 산책을 하거나 너무 방방 뛰면 근육통처럼 아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강아지 관절 영양제예요. 이게 조인트 맥스라고 해서 태풍이 한 주 살 때도 제가 열심히 먹였던 제품이거든요. 이거 드니까 지금 우리 강아지들이 지금 근처에 와 있는데 알갱이가 좀 커요. 되게 맛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생긴 영양제거든요. 태풍이 레옹이는 반씩 쪼개가지고 먹이고 있어요. 식감도 야들야들하고 딱딱하지가 않아서 살짝 노령견들도 먹기가 괜찮고 강아지들마다 또 다르고 알러지가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잘 추천은 안 하는데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서 강아지들이 한 6, 7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관절 영양제나 피부 이런 거는 관리를 조금씩은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번에 태풍이 레옹이가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비가 푸들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도 약한 편이고 길잖아요. 몸통이도 길고 막 다리도 길고 이래가지고 관절을 신경 써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안 돼.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먹이면 될 것 같고 이제 애들도 건강을 좀 챙겨야 되니까 먹여보고 좀 애들이 설사를 한다거나 토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중단하고 가을 겨울만 되면 이 건조함이 엄청 확 올라와요. 그래서 여름이 지날 무렵부터는 로션이나 크림을 조금 신경 써서 바꿔주는 편이거든요. 형님네 갔는데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제품 건조한 아이들한테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사서 발라봤는데 진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가을부터는 바르고 있거든요. 찐득한 그런 느낌? 연고처럼 향도 아주 은은하지만 거의 없는 편이고 이거를 저는 얼굴에는 잘 안 바르고 팔다리 부분에 하얗게 뜨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를 많이 발라주는 편이에요. 어릴 때 태열을 좀 심하게 겪은 애들은 확실히 몸 자체가 되게 건조해지더라고요. 입소문으로 유명한 제품이라 그랬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거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비누거든요. 근데 쿠팡을 보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에그 비누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뭐였더라? 스웨덴 에그팩? 처음에 이거 써보고 저 완전히 신세계를 경험해서 20대 초반인가? 한창 유행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생긴? 너무 이쁘죠? 이게 비누예요, 비누. 저는 그냥 이거 화장 지우고 나서 세안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거품 내가지고 좀 부들부들 해졌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그때도 예뻐서 샀던 것 같은데 약간은 팩 효과가 있는 그런 비누 찾으시는 분들도 이 에그팩 너무 괜찮아요. 순하기도 하고 이거 어제 와가지고 저도 이번에 써보려고 되게 오랜만에 만난 에그팩. 가격이 엄청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처럼 택배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 좀 유용한 이건 택배 칼, 택배 풀이랑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파스처럼 택배 그 이름 있는 데가 싹싹 지워지는 이렇게 하고 지우고 근데 칼이 너무 짧아. 이거를 올릴 때 힘이 들어가지고 신발장에 딱 놓고 택배 뜯을 때마다 신기한 거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아주 알차게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짐을 쌀 때 또 이런 보조 가방들 필요하니까 또 요즘에는 부피를 줄여주는 그런 이너백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지금 광고도 많이 하고 후기도 되게 좋길래 이렇게 세트로 샀어요. 패딩 같은 거 쭉 넣고 여기는 이제 니트랑 티셔츠 같은 거 넣으려고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양 옆으로 열리거든요. 여기도 짐을 넣을 수 있고 여기도 짐을 넣을 수 있고 가운데를 열면 부피가 더 커져요. 겨울에는 사실 캐리어에 그대로 옷을 넣으면 정말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거의 코트 하나 패딩 하나 넣으면 꽉 차는 정도? 요즘 패딩도 이렇게 눌러주면 부피가 작아지니까 옷도 돌돌돌돌돌 잘 말아가지고 딱 넣어주면 여행 가방 챙기기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전우님 용으로는 검정을 샀고 제 집 용으로는 베이지 컬러를 샀어요. 쿠팡에서도 판매를 하고 공구를 요즘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여행 시즌이라 그런가 봐 언젠가는 요 쓸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보냉백이에요. 이거 위글위글 제품인데 제가 여름부터 이게 너무 사고 싶었는데 계속 품절이었거든요. 스마일 꽃 딱 풀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구매를 했죠. 이게 지금 라지 사이즈고 안에 이렇게 보냉백. 캠핑 가거나 놀러 갈 때도 이런 보냉백이 좀 필요해서 라지지만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사실 이거 너무 귀여워서 샀어. 잠가볼까?
이렇게 생긴 너무 귀엽죠. 뭐 시골 갈 때나 가까운 여행 갈 때도 이제 모닝이 간식이랑 반찬 이런 거 넣어놓기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애기 엄마들이 생각보다 보냉백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해요. 여기다가 이제 아이스팩 몇 개 넣어놓고 하면 되게 유지가 잘 되거든요. 지금도 품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있을 때 사야 돼요. 너무 귀여우니까. 이것만 사면 또 아쉬우니까 어쩔 거야. 이거 모닝이 여행 가방.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가방이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우선 사고 봤어요. 이거 모닝이가 보면은 바로 달라고 할까봐 이제 숨겨놓고 촬영하고 보여주려고. 얘네들은 잘 까지게 생겼어. 그냥 한철용으로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 모닝이가 자기 막 가방 챙기거든요. 장난감 이런 거 넣는다고 엄청 챙기는데 여기다 딱 넣으면은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진짜 여행 가방처럼 생겼네. 미니 캐리어처럼 생겼어요. 너무 귀엽다. 이 캐리어 손잡이에 낄 수 있는 이 밴드도 들어있어요. 캐리어 위에다 딱 올려놓고 완전 이거 시강이자 시강. 핑크랑 그린도 너무 잘 어울린다. 그쵸?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이 지금 제가 비닐을 뜯다 말았잖아요. 되게 그 알죠? 이 끝에 비닐이 깨끗하게 안 뜯겨요. 왜 이렇게 만들었나 몰라. 비닐을 차라리 덮이지 말지. 엄청 지저분하게 비닐을 뜯기고 있거든요. 이것만 빼면은 너무 예쁜데. 모니가 요즘에 구두만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화를 샀죠? 원래는 처음에 이걸 먼저 샀어요. 요즘에 또 아디다스 핫하잖아요? 끈으로 된 가젤이에요. 근데 얘가 사이즈가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직 못 신고 있는데 스타필드에 갔다가 찍찍이로 된 가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샀어요. 끈으로 된 거, 찍찍이로 된 거. 얘는 지금 맞아가지고 이게 지금 160인데 아디다스는 살짝 사이즈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70인데도 엄청 크고 이게 지금 160인데도 맞거든요. 지금 모닝이가 거의 발 사이즈가 운동화는 170 정도를 신으면 살짝 여유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쁘지 않아? 여기 이렇게 가젤로 딱 써 있고 모닝이가 딸이라서 망정이지 아들이었으면은 진짜 이거 컬러별로 다 샀을 것 같아. 애기 운동화 이쁜 게 너무 많아. 모닝이가 치마를 좋아하잖아요. 원피스에 구두를 신어도 예쁘지만 이렇게 운동화를 좀 신어주고 양말 컬러 있는 거 딱 신어주면 진짜 유치원에서 일장. 은근히 유치원 패션이 또 신경 쓰이거든요. 아 그리고 모닝이 유치원에서 조금 옷을 좀 입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는데요. 언박싱 때도 소개했는데 어그 슬리퍼 아직도 안 사신 분이 있다면 무조건 사세요. 특히 이 털 슬리퍼는 너무 유용하고 너무 귀엽고 지금 요거 세일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한 스타일에서 한 13만원 정도 되게 샀는데 점점 더 사이즈가 빠지고 있어서 지금 블랙이랑 그레이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맨날 신거든요. 안까지 털이 꽉 차 있어가지고 진짜 따뜻하거든요. 스웨트팬츠도 귀엽고 그냥 청바지에도 귀엽고 거의 일주일에 한 4번 이상 아침에 등원할 때는 어그 아니면 이거 이렇게 이거는 좀 굽이 살짝 있는 제품이거든요. 착화감도 괜찮고 밑창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좀 더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올겨울 진짜 완전 뽕 뽑을 수 있는 그런 슈즈. 그냥 있을 때 세일할 때 무조건 사세요. 너무 많이 신어가지고 꾸안꾸 코디에도 완전. 어그는 정 사이즈로 구매를 하거든요. 너무 크면 또 안 예쁘니까 그레이를 살까? 너무 귀엽잖아. 모닝이도 가젤을 샀으니까 저도 가젤을 사야 되잖아요. 요거는 빈티지 가젤이에요. 이거 크림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컬러도 예쁘고 디자인도 흔치 않아가지고 멋을 아는 애들이 신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얘가 좀 크게 나와가지고 제가 구매한 게 235거든요. 후기 보니까 거의 반 다운이나 한 치수 다운 하라 그래가지고 청바지도 잘 어울리고 겨울에 스웨트팬츠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와이드 슬랙스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아디다스는 이렇게 살짝 밑이 좀 판판하잖아요. 단화처럼 생긴 그런 운동화들이 슬랙스에 너무 잘 어울려. 이거 뭐 계절 상관없이 주구장창 신어줄 아이예요. 뒤에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커플로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가 애나더 거거든요. 제 두상에도 잘 어울리고 이 길이도 너무 길거나 짧지 않아서 정말 머한감일 때 너무너무 많이 썼던 모자예요. 이번에 또 추가로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했어요. 제가 똑같은 제품이어도 조금씩 길이감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매장에 가가지고 직접 써보고서 구매를 한 거예요. 약간 부클부클한 좀 따뜻한 느낌의 그런 털? 비닐을 잘못 쓰면 얼굴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애나더는 웬만하면 괜찮아요.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거든요. 이런 느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살짝 다른 느낌인데 이것도 겨울에 쓰기 너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좀 눌렀으면 이렇게. 겨울엔 또 비니 욕심이 또 많으니까 저도 버킷햇 같은 것도 쓰고 싶고 다양한 모자들 많잖아요. 안 어울려. 너무 후기가 좋고 예뻐가지고 샀는데 전우님께서 편지 박신양 같다고
겨울엔 대부분 비니나 그냥 볼캡 위주로 쓰거든요. 이런 어두운 컬러의 제품이랑도 잘 어울리고, 얘가 지금 처음 써가지고 살짝 더 쨍쨍한데 쓰다 보면은 이렇게 좀 늘어나요. 가격도 적당하고 디자인도 적당하고, 대신 직접 가서 꼭 써보고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짠! 이거 발렌시아가 그 빈티지 백팩이거든요. 백팩을 또 꽂혀가지고 엄청 막 찾아봤었어요. 가죽 제품부터 뭐 캔버스 제품부터 이것저것 너무 찾아봤는데, 백팩을 자주 쓸 것 같진 않지만 여행 다닐 때 또 되게 메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거금을 들이긴 또 너무 아까운 거지. 그러던 와중에 빈티지에 딱 이게 올라온 거예요. 되게 저렴했어요. 20 얼마 주고 산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너무 이쁜데 단점이 있더라고. 어깨 길이가 짧아요. 최대한으로 이렇게 늘린 거거든요. 한쪽으로 매면 괜찮은데 뒤쪽 양쪽으로 매면은 약간 그 책가방처럼 살짝 올라오더라고. 사이즈도 너무 크지 않고 그냥 딱 여행 다닐 때 매기 귀여울 것 같아서. 여기는 이제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는 가죽이에요. 이런 빈티지는 또 흔치 않기 때문에 그냥 소장을 해도 되는. 밑에 바닥도 가죽이거든요. 상태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 아이보리 컬러인 부분도 전혀 오염이 없고 전체적으로 되게 깨끗한 편이어가지고, 요런데 디테일드, 여기도 가죽이에요. 이거 이렇게 맸을 때도 되게 귀엽다고. 이런 느낌? 나 지금 딱 바로 여행을 가야 될 것 같은. 제가 빈티지 제품을 좋아하니까 빈티지 명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주 검색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예쁜 아이들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 빈티지만의 또 감성이 있달까? 흔하지 않으니까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가격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코디하기도 좋고 너무 귀엽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편한 옷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추리닝만 3벌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입으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스타 보다가 바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지금 나이키 거고 와이드 스웨트 팬츠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좀 길고 커요. 이게 지금 스몰 사이즈인데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근데 요 옆에가 이렇게 슬릿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그 같은 거에다가 신으면 안 끌릴 것 같아가지고, 코듀로이로 되어 있는 재질이어가지고 나이키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해외 배송으로 구매를 했고 그냥 국내에서도 많이 팔아서 살짝 두툼한 소재고 통이 엄청 여유 있어요. 170 넘는 분들은 너무 이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완전 와이드한 팬츠. 요즘에 나이키에서도 제품이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와가지고 66이신 분들도 요거 S 입어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 블랙이어가지고 지금 먼지가 너무 많이 붙긴 하지만 살짝 이렇게 굵은 코듀로이거든요. 와이드한 하니까 좀 또 힙해 보이지 않아요? 살짝? 이게 지금 저번에도 소개했던 아세르 제품, 이런 테리 소재의 스웨트 팬츠고, 얘는 좀 더 가벼운 느낌의 살짝 얇거든요. 완전 한겨울에는 추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원사이즈 제품인데 566 분들 다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거 형식으로 나온 이런 조거 팬츠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기장감도 너무 딱이고 통도 여유 있어가지고 편하게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170 넘는 분들은 살짝 작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도 너무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니까 막 입기 좋은 그런 스웨트 팬츠에는 딱이에요. 얘가 너무 진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은 딱 예쁜 그레이 컬러여가지고 어그 신어도 너무 귀엽죠. 브라운이랑 너무 잘 어울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샀던 제품. 이 브랜드 되게 좀 힙하더라고요. 좀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입길래 한번 사서 입어봤어요.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패셔니스타들이라면 하나씩 갖고 있는 그 모양이거든요. 이것도 테리 소재예요.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블랙이 제일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라지밖에 없었어. 이게 남녀 공용이거든요. 엄청 저한테 좀 큰 편이고, 근데 그렇다고 흘러내리진 않기 때문에 팔을 조여서 입으면 되니까 여기가 딱 포인트. 얘도 조거여가지고 길이가 길어도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끌리진 않거든요. 엄청 두껍지 않은 소재예요. 추울 때는 이 안에다가 레깅스 같은 거 입고 입어도 충분히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포인트 때문에 사는 거지. 이건 남자가 입어도 될 것 같아. 이거 엄마 보더니만 똥산 바지죠. 그러니까 도둑놈 같기도 하다 오늘. 얘는 지금 개드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컬러가 너무 예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비쳐요. 속옷이 아예 비치는 정도의 느낌이고 이런 컬러거든요. 색감은 너무 예쁘죠. 완전 코발트 블루여서 코트 같은데 안에다가 입기 너무 괜찮아요. 이게 접었을 때 조금 더 길었으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점점 내려오거든요. 이게 살짝 이렇게 목이 보여. 목폴라 가운데 목이 보이면 조금 안 예뻐서 전 계속 이걸 이렇게 올려줘요. 여기가 컬러는
진짜 예쁘거든요. 블루 말고도 그린이랑 주황이랑 되게 포인트 되는 쨍한 컬러들이 있는데 이게 재질이 엄청 얇아요. 겨울에는 좀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 소매통은 잘 맞고 품은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5호이신 분들은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6호이신 분들은 소매가 살짝 붙을 수도 있다. 이게 좀 잘 늘어나는 그런 소재라서 조심히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블랙 코트라든지 브라운 코트 같은데 안에 컬러 포인트 주기 너무 괜찮아요. 특히 제가 블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굉장히 세련돼 보이면서도 조금 얼굴빛이 좀 살기 때문에 예뻐 보이거든요. 소매도 살짝 이렇게 길게 나온 편이에요. 저는 청바지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었었어요. 불풀 때 사가지고 흑곰 있잖아요. 엄청나죠? 30만원 후반대인가 가격대가 좀 있었었는데 저 거의 한 10만원 초반에 샀거든요. 60% 세일은 못 참지. 이게 크고 길기 때문에 무게감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입어볼게요. 근데 진짜 어마무시해. 굉장히 두툼하고 약간 그 래퍼 같아, 래퍼. 이 안에도 진짜 두툼하거든요. 요런 또 헤비한 아우터는 이런 불프 세일 할 때 사야 돼요. 이거 제 돈 주고 사기에는 많이 안 입을 것 같아 좀 아깝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요런 털 살짝 마르신 분들이 입으면 또 너무 커 보일 것 같아. 한겨울에는 아주 잘 입을 것 같은 무겁고 덥다. 근데 생각보다 털 날림은 없어요. 이 정도면 잘 샀어. 월간잡무 좋아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몰아 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30대 후반에 여기 애엄마들도 패션이라든지 리빙이라든지 이 관심템이 진짜 많거든요. 나 같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이제 머리를 좀 감으러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행이었네. 진짜 안녕 다들 빠이옴.